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내일 일찍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며 북한의 경제발전 비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3월 정상회담 일정에서 더 큰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연장은 좋은 신호라며 중국과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는 것보다는 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콜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올해 하반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스 부의장은 통화정책 관련 포럼에 참석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산 축소 종료 이후 당분간은 보유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발전으로 만혼 만육 관념이 강화되고 15에서 49세 여성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업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223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740선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우리 시장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기관들의 대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네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시한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추가 진전이 있으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미중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좋게 작용할 것 같은데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 미중 무역 분쟁 해결 시에 미국 증시의 부각론이 상승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타격받는 기업들이 살아나면 미국 증시가 11%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번 주 스페인에서 MWC 2019가 개막됩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폴더블폰을 공개한 상황에서 관심 뜨거운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던 시장, 이번 주도 전망해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미국의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살펴봅니다. WMC 2019가 오늘 개막합니다. 폴더블폰으로 뜨거운 핸드폰 시장, 다시 혁신 전쟁이 시작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 가격에도 변동 나올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 네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번 주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방금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줄까요? 네, 일단 지난주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 악재, 일단 제조업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 그리고 심리 지표 등이 조금 좀 불황이 나왔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지난주 21일이었죠. 우리나라의 해외에 대한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같은 날 공교롭게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에 대한 언팩 행사 이후 시장 내 판가름. 사실상, 반도체 수출이 다소간 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한 15% 하락을 하면서 시장 내 다소간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신제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마감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조금은 좀 시장을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재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호재가 이번 주에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고위급 무역회담이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워싱턴에서 다시금 연달아서 이제 개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양해각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상당 부분 진전이 나타났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FOMC의 지난달 1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매파의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비둘기파적인 의견 시장 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통화 스탠스의 완화에 대한 시장 내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산업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혁신 의료의 어떤 도약을 위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에서의 혁명. 이 부분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갤럭시 S10의 신작 발표. 일단은 좀 성공적이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주,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부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2019 개막이 되면서, 바로 어제는, 중국의 화웨이가 마찬가지, 5G 폴더블 폰을 실제로 언팩 행사를 하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반향 일으켰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떤 하드웨어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으로의 변화 부분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한동안 시장을 둘러왔던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둔화가 나타났었던 통신 5G랄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랄지 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넣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좀 간단하게. 일단 경제지표의 부진 부분.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알려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I 지표랄지 전반적인 뭐 지표들의 부진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시장 내 관심은 부진한 경제 지표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는, 아마도 그 부분은 이번 주에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중국의 양회 개막을 통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슈, 실질적으로 크게 한 네 가지 악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가지 악재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해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방정부 셧다운, 지지난주 말에 이제 해결이 됐죠. 처음에 봉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방정부, 궁극,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긴축기조, FOMC 긴축기조 완화. 지난주에 FOMC 1월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 내 다시 한번 완화 기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들의 협상 기한을 어제까지, 연기까지 하면서까지 마련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합의 도출이 조금 좀 어려운 상황, 좀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시장 내, 일단 이미 시장 내 예견된 바였습니다. 플랜 B. 소위 말하는 협상 기한. 3월 1일까지 90일 동안의 협상 기한이 어떤 그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미 시장 내 알려졌었죠. 60일 정도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방금 전 최윤 앵커, 속보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과 이미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한 60일 정도, 아마도 시장의 기대는 60일 정도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그러면서 점차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다라는 부분.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오리무중의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 27일이죠. 27일 다시금 26일까지 메이 총리가 EU 정상들과 만난 그런 그 합의안을 가지고 의회 투표 지금 예정이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다소간 조금 이와 관련해서 불협화음 시장 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시장 내 어떤 그 이슈들, 좀 시장을 눌러왔었던 악재 부분들이 다 이제 해결되어가는 그런 방향.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 이번 주에 특히나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우리 시장 내 조금은 좀 나쁜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크게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 투자 심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라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흘러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FOMC의 1월 의사록 상당히 우리 시장 내 어떤 확인을 시켜주고,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뭐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축소, 소위 말하는 긴축기조는 아마도 올해 연말 하반기 정도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앞으로의 시장의 관심은 대차대조표의 축소 정책 조기 종료 여부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관심을 가지시면서요. 대차대조표는 결국은 시장 내 뿌렸던 돈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축소를 하게 된다면 시장 내 유동성이 줄겠죠. 축소를 조기 종료한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되는 대차대조표의 축소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FOMC의 중간 정책 목표가 두 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고용 부분과 물가 부분. 근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국제 유가가 $56를 넘어서게 되면서 한동안 시장 내 좀 잠잠했었던 물가와 관련된 안도감이 조금은 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고용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좀 불안한 부분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은 뭐니 뭐니 해도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기인한다라는 부분. 이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끝나갔으니까요. 고용 지표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는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FOMC의 중간 목표인 물가와 고용 부분 꼭 챙겨보셔야 FOMC가 앞으로 그들의 금리 스탠스 그리고 대차대조 축소 조기 종료 스탠스를 우리에게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 부분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는요. 이벤트가 나타나기 임박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거나 이벤트 당일에는 시장 차익 실현 매물이 항상 상당 부분 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특히나 이번 주에 있는 정치적인 이슈 생각을 해보면 뭐 브렉시트의 하원 투표가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있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좀 미리미리 차익 실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제 파월 상하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브렉시트 투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의 기간이 이제 그 어제 저녁, 오늘 새벽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와 관련된 마무리 부분 그리고 종료된 이후 소위 말해서 지금 연장 쪽으로 많이 뭐 이미 트럼프가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이벤트도 좀 챙겨보셔야죠. 이제 오늘부터 MWC 2019 이제 그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신규 주택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홈디포, 그만큼 이사를 하게 되고 신규 주택 매매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홈디포를 통해서 어떤 그 시장의 변화 가능성 점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실적 발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28일 이번 달 말일이 되겠습니다. 한은의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중요한 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된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2월 달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마무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월 27일, 28일부터는 서서히 어떤 그 수급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MSCI 그 이머징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두시면서 그러면서 3월 초 바로 다음 주 초가 되겠죠. 중국의 양회가 시작이 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 시장 내 상당 부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시장 중심의 어떤 그 시장이었다라면 다음 주는 아마도 중국 중심의 시장으로 시장의 어떤 그 판도가 변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이 부분에 대한 트랜지션, 소위 말하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미리 좀 구사해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시한을 연기할 뿐만이 아니라 잘 된다면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만나겠다는 의지까지 이렇게 나타낸 상황입니다. 트위터를 보니까 productive talks, 그러니까 생산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관심은 시장이겠죠. 미국 증시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보셔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라면 다시금 이제 그 반대급부가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기대감이 이 부분을 얼마나 깎아먹었을까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무역 분쟁 해결 직후 시장 다시금 이때까지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시장 하락분만큼 다시 상승할 추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 기대를 가져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내에서 리서치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떤 산업,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 어떤 그 수출주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시가총액 대형주, 외국인들 중심의 어떤 그 대형주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인지를 좀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대응 준비, 전략 준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3차 무역회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이틀 연장해서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어떤 그 회담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아마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시장에 발표를 하려는 그들의 의지 숨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아마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 근데 여기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제스처를 보냈다라는 점 1.2조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1.2조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라는 그런 점 미국산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서 그 부분의 대부분은 농산물과 에너지와 반도체가 포함된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그 4차 산업혁명이랄지 앞으로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미국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2조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거의 75%, 80%에 달하는 금액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줬다라는 점. 상당히 큰 금액의 미국산 제품 수입. 이를 통해서 중국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죠. 하나는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부분을 상당 부분 축소시키겠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결국은 4월 달에 있을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상당 부분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환율 보고서의 보호 대상, 관찰 대상국으로부터 제외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2번,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회담에 있어서 새롭게 양해각서에 논의되고 있는,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환율 문제.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이었다라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연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기에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결론이 안 나고 3월 1일까지는 이제 상황이 끝나질 않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사실상 우리 시장 내 여러 가지 다양한 힌트를 제공을 해와 줬는데요. 1차 고위급 회담 때는 아무런 어떤 그 표면적인 그런 상황이 없었고요. 2차 회담 말, 2차 회담 후반경에는요, 중국에서 벌어졌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문우신 고위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점. 2번, 3차 때도 트럼프와 류허의 면담이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의 종료 시기에 다가왔다. 근데 문제는 종료 시기인 협상 기한의 마지막 만료 시점인 3월 1일 이전에는 타결 가능성이 없고 그 타결 가능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간에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는 그런 제 판단이고요. 오히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시간 아마도 3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미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어떤 큰 그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공통적인 입을 통해서 시장 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내 그리고 미국 시장 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할 텐데 그 중간에는 아마도 그 뭐 반도체를 비롯한 그리고 석유화학을 비롯한 그리고 전반적인 수출과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대형주가 아마도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무역협상의 경우에는 양국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 분명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따라가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MWC 2019가 열립니다. 최근 이 뜨거운 폴더블폰과 더불어서 5G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이 침체기를 벗어나서 다시 뜨겁게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뭐 지난주에 이미 시장 내 앞으로 올해 시장 내 네. 스마트폰의 흐름은 이미 뭐 판가름이 났다.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 지난주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언팩 행사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시장 내 화두를 던졌죠. 폴더블과 그다음에 5G 이 두 가지로 이미 스마트폰의 변화. 근데 시장에서 사실상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은 이렇습니다. 폴더블 폰과 5G 폰이 과연 혁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진화라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종료가 될 것인가? 이때까지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은 진화로 평가가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내, 우리 증권 시장 내 모멘텀은 매년 둔화되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점. 여기서 그 모멘텀을 다시금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되살려놓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새롭게 발표되는 기술들, 신제품들이 진화가 아닌 혁명으로 인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에는 아마도 시장 내, 우리 시장 내 아마 투자자들 아마 그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미 지난 밤 MWC 2019 개막 이전, 직전 중국의 화웨이가 그들의 폴더블, 5G 폴더블 폰 MX를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폴딩. 근데 삼성전자와 같이 딱 맞춤이 되는 폴딩이 아니라 엇갈리는 폴딩. 근데 화면은 조금 더 크다라는 다양한 그림의 폴드폰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나온다라는 점. 근데 현재 시장 내 생산, 이제 양산이 되는 제품, 삼성전자의 폴딩폰과 화웨이의 폴딩폰, 그 다음에 샤오미의 폴딩폰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인폴딩, 안쪽으로 접는 폴딩 방식. 화웨이는 바깥쪽으로 접는 폴딩 방식. 이 바깥쪽으로 접는다는 폴딩 방식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접힌 화면이 바깥쪽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폴딩은 접힌 화면의 안쪽으로 이제 접힌다라는, 그러니까 책갈피 속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선호도가 엇갈릴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샤오미는 지금 더블 아웃폴딩. 아웃폴딩인데 두 번 접힌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샤오미는 오늘 저녁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언팩 행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LG4는 조금 좀 폴딩 쪽까지는 아니고요. 더블 디스플레이로 그들의 생각 좀 바뀌었다라는 점. 듀얼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렇다라면 애플 컴퓨터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그들의 하드웨어, 스마트폰의 모습 내지는 유통 방식, 그러니까 생산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은 조금 좀 늦은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조금 좀 한 차원, 한 발짝 좀 늦는 상황에서 폴딩폰. 그들의 예고하고 있는 바로는 2020년 폴더블 폰이 시장 내 발표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애플폰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한 뭐 판단은 아닙니다만은 시장 내 일단 뭐 예고된 바로는 더블 폴딩, 그러니까 그 양쪽 인폴딩과 아웃폴딩이 동시에 집행이 되는 동시에 가능한 그런 폴딩폰을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진화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진화냐? 아니면 혁신이냐? 문제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왜 스마트폰이 혁신이다라고 시장 내 인식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키패드가 소위 말하는 전화기를 일일이 누르는 그리고 가나다도 직접 누르는 그런 폰에서 터치 스크린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때도 폴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바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데 UI의 혁신, 소위 말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과 기계와의 소통 경로가 과거에는 키패드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변해가면서 이를 혁신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상황, 폴딩폰이 나오게 되고 5G폰이 나오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하방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시장 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줘야만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이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혁신이냐 진화냐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빠르다. 근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 산업, 스마트폰 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방 산업, 소위 말하는 가치 사슬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과 관련된 어떤 그 확장 여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과연 게임 산업이나 멀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얼마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어떤 그 시장 내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폴더폰이 진화해서 아니면 잘못되면 사양이 될 수도 있겠죠? 진화로 가느냐, 혁신으로 변화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이 앞으로 스마트폰에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좀 분위기가 바뀐 모습인데요. 갤럭시 노트나 S9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실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WMC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관련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 금리 완화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지금 시장 내 상당 부분 특히나 지난주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대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 유가하고요. 하나는 구리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 56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지속적인 올 초부터 올 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그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지속의 상당 부분 이미 신호탄을 던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 중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가격이 될 것 같은데 구리 올 1월 3일 5,800불에서 지금 현재 상황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6,489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무려 1월 3일 저점 이후 12%나 반등을 하는 이 짧은 기간 내 V자 반등을 보이는 그런 그림. 근데 이 V자 반등이 과연 왜 나타나느냐? 두 가지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은 물론 미국 전반적인 경기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 금리 완화 스탠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금리 완화는 곧 경기의 부양을 의미하고 경기의 부양에 가장 첨두에 서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인 구리 가격이 최근 3개월 동안 지난 1월 3일 이후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LS랄지 풍산이랄지 이런 주가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IB들 역시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 지속 가능성의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리서치 보고서를 많이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7,000 전망하고 있고요. 시티그룹 $6,700 지금 현재부터도 이미 한 10% 내외 상승 여력 계속해서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 모건스탠리 역시 $6,900까지 지금 현재 시장 구리 가격의 강세 지속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그의 대선 공약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감세는 이미 2017년에 시장 내 상당 부분 주목을 주었던 그런 이슈. 보호 무역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그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무역 관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강화. 근데 인프라 강화는 뭐 그 네트워크에 뭐 5G 통신이랄지 네트워크 강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항공, 뭐 공항이랄지 아니면 항만이랄지 도로 건설이랄지 철도 건설이랄지 이런 부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 아울러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떤 그 원자재 시장의 강세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미리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글로벌 4대 악재 하나 둘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 풀리는 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브렉시트 그리고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보호무역 이 부분 조금 좀 우려감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그 정상회담인데 이와 관련된 남북 경협과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근데 상당 부분 차익 실현 저는 좀 우리 시청자님께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고민 여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히려 저라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와 맞물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이에 따른 시가총액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금리 완화 스탠스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 원자재 관련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신호탄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5G 관련해서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 시장 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테마 부각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 좋은 아마도 2월 시장 전체적인 긍정적인 마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요 며칠 평년 기온으로 돌며 온화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한낮엔 서울, 대전 10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며 봄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나쁨 단계로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만 조금 지나며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져 서울, 대전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5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엔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종일 영상권으로 광주, 전주 2도에서 한낮엔 15도 안팎으로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계속해서 10도로 웃돌며 포근한 3월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